부산 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그곳에 아홉 개 봉우리로 이루어진 아홉 산이 있습니다. 아홉 산이 품고 있는 숲의 백미는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대나무입니다. 아홉 산 숲지기 문백섭 씨. 그에게 대나무는 버시자 스승입니다. 이곳 대나무는 조금 특별한데요. 그 둘레가 자그마치 60cm가 넘을 정도로 대나무 중에서 가장 굵다는 맹종죽입니다. 비 온 뒤 대나무의 새순인 죽순이 땅을 차고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우후죽순이란 말은 바로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대나무의 끈질긴 생명력은 수백 년 된 소나무를 쓰러뜨릴 정도입니다. 뿌리가 대나무들은 저 위에 있는 대나무와 저 밑에 있는 대나무 한 몸입니다. 전부 뿌리로 다 그물처럼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 뿌리들이 너무나 드세어서 소나무의 뿌리들을 못 살게 굴어서 결국은 소나무 베개 나지를 못하는 거죠. 요거죠, 요거. 대나무 뿌리입니다. 꼼짝도 안 합니다, 이런 거는. 일본에 지진이 많이 나니까 일본에는 지진 나면 대밭에 뛰어들어가라라고 하는 말이 있답니다. 그만큼 이게 질기게 묶여 있어서 땅이 잘 안 갈라진다고 그럽니다. 크고 굵은 맹종죽과는 달리 이렇게 키가 아담한 대나무도 있습니다. 마디가 마치 거북이 등껍질과 비슷하다고 해서 이 대나무는 구갑죽이라 불립니다. 줄기가 검은색인 이 녀석은 검을 오자를 써서 오죽입니다. 마디가 사람의 얼굴을 닮았다는 퍼대죽도 다른 데선 볼 수 없는 귀한 것이죠. 아홉산 숲에 대나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단처럼 층을 이루어 시원하게 뻗은 편백나무 숲. 피톤치디의 편백숲은 벌써 그 나이가 60이 넘었습니다. 이곳에 분포하는 식물만 500여 종. 작은 국립공원과 맞먹는 정도인데요. 더 놀라운 건 50만 제곱 미터에 달하는 이 거대한 숲이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의 할아버지들이 조상님들이 워낙에 숲을 사랑했다 그러나요, 요즘 말로. 나무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자연스럽게 장자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 정신이 이어졌던 거겠죠. 과거의 아홉산 숲은 지금보다 훨씬 후행한 모습인데요. 무분별한 벌채를 삼가고 대대로 조림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300년, 무려 9대에 걸쳐 완성된 숲입니다. 이제 저희 할아버지가 일기에다가 매일 일기를 쓰신 겁니다. 새죽을 마저 정리하고 하우스 손질하고 할 것이다. 아홉산 숲 일기와 더불어 일제강점기에 나무를 지킨 기록도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그 측량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소유한 사실 뺄감들을 제공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을들의 말하자면 사람들의 어쩌면은 크게 인심으로 들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고 나무가 적절하게 가지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놀랍게도 벌목에 관한 기록을 남겨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는 9대째 숲을 가꾸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오래 전부터 쓰던 큰 톱입니다.
이게 이제 나무 벌목용으로 쓰던 톱인데 몇십 년 됐겠죠. 네. 이 정도 되는 거는 상당히 큽니다. 이젠 베일 수도 없을 정도로 세월이 묻어납니다. 팔면 돈이 되겠지만 숲을 보존하려면 유지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좀 억울한 생각도 들 것 같습니다. 저도 자연스럽게 거의 숙명적으로 숲이라는 게 과연 이렇게 잘 가꿔져야 되겠다. 이제 저절로 그렇게 동의하게 된 거고요. 뭐 유전자적으로 그렇게 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한 가문의 지극정성이 만들어낸 아홉산 숲. 300년 시간을 머금은 짙고 푸른 실록이 하늘을 가릴 정도입니다. 백섭 씨가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늘 하던 일이 있죠. 바로 하루만 지나면 몰라보게 자란 죽순을 따는 일입니다. 그의 집 반찬에 죽순이 빠지는 날은 거의 없다는군요. 그가 어린 시절을 보낸 고택. 아홉산에서 난 나무로만 지은 관미헌입니다. 고사리를 본다는 뜻의 관미헌에는 모두가 하찮게 여기는 고사리조차 귀하게 보라는 조상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삶으려면 우선 손질부터 해야겠죠. 투박한 손으로 죽순의 속살 하나하나를 벗겨냅니다. 열을 많이 머금어가지고 이게 삶으면 껍데기 안에 온 열이 들어서 벗길 때 거의 화상 수준이죠. 어린 시절에 사용했던 아궁이와 가마솥도 아직 그대로입니다. 아홉산 숲에 있는 한 땔감 걱정은 안 해도 되겠죠. 한 시간이 지나자 김이 모락모락 피어납니다. 이제 그만 꺼내도 된다고 알려주나 봅니다. 자, 다 익었는가 한번 보입시다. 불은 다 뜨겁네. 아이고, 뭐, 잘 익었네. 잘 익었습니다. 보입시다. 다 삶았어도 또 한 번 기다려야 합니다. 찬물에 담가서 아린 맛을 빼주어야 아삭하면서도 부드러운 죽순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아홉산 숲은 예약된 소수의 인원에 한해서만 숲을 개방하고 있는데요. 욕심이 들어가는 순간 나무가 훼손되기 때문이라는군요. 숲지기에게 죽순은 아슬아한 추억의 맛입니다. 막걸리 한 잔 드시죠. 한 잔 하시나요? 안 하시죠? 300년 대를 이어 숲을 가꾸고 숲을 나눴던 삶. 숲엔 긴 시간이 배어 있습니다. 숲을 가꾸는 것은 아주 넓은 의미의 복지에 관한 문제라고 같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숲에 투자를 해서 그것이 얼마 있다가 나중에 돈이 되어서 나온다라고 하는 이런 도식적인 생각보다는 인간이 사는 사회에 숲이 건강하게 있음으로써 많은 또 다른 건강함들을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눌 수가 있다. 그래서 숲은 그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는 거죠. 여러분은 언제 자연의 소리를 들어보셨나요? 숲은 생명력이 넘칩니다.
마치 숨을 쉬듯 숲이 호흡합니다. 누군가 만든 숲, 누군가 갖고 온 숲, 누군가 돌아간 숲, 허젓한 숲길이 그리워지는 7월. 지금 그 숲이 우리를 부릅니다. 12살에 해녀질을 배우고 17살 먹고 육지로 해녀질 돈벌이 나갔었어요. 해녀는 바다에 가야 돈도 벌고 행복한 거예요.